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 동안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강림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기다림이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주인된 삶을 찾아 떠난 아들과 그런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탕자 비유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 내가 주인되고 내가 이끄는 삶을 찾아 떠났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곤비한 삶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기댈 곳이 없을 때의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아줍니다. 처음부터 아들이 자신에게 떠났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재물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을 때부터 아버지는 그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을 품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자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아들은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품어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계속해서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던 우리의 삶을 노심초사하시며 측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때묻은 모습을 보시고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둘째,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처럼 우리 또한 내가 주인되었던 삶에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받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 내가 주인되어 내가 이끌어가는 삶을 다시금 바라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순식간에 세상으로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넉넉히 하늘만 쳐다보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매 순간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치열합니다.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자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닌 매일의 삶을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의 은혜 아래에 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기쁨이 가득한 삶, 동시에 치열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